네, 신림역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데 이어서 서현역에서도 비슷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을 했죠. 자, 게다가 인파가 몰리는 지역에서 살인을 하겠다 이런 예고하는 글도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호신용품 판매량도 늘고 있는데요. 이 호신용품 어떻게 사용하는 게 효과적인지 또 사용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뉴스캐스터 연결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민재 캐스터. 네, 출근길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곽선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먼저 요즘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이후에 가장 많이 판매된 호신용품 중 하나가 삼단봉입니다. 네. 삼단봉은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 걸까요? 네, 삼단봉은 상대방이 흉기를 들었을 경우에 보통 방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이 삼단봉입니다. 삼단봉 같은 경우의 사용법을 생각해 보시면, 자, 이렇게 어떤 삼단봉은 이제 끈이 있습니다. 끈이 있는 경우 이유는, 자, 손목에 걸고, 자,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손목에다가 끈을 하는 이유는, 자, 내가 휘두르다가 손에서 빠질 수도 있고요. 혹은, 괴한이 이 흉기를 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뺏기지 않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삼단봉은 잡으시고, 자, 이걸 길게 뺄 때도 강하게 휘두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자, 사용법은, 자, 상대방의 흉기를 들고 있을 때, 흉기를 들고 있는 손목, 혹은 팔을 타격해서 흉기를 휘두르지 못하게 하려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게 삼단봉입니다. 네, 또 호신용 스프레이도 많이 팔렸습니다. 범죄자 눈에 뿌리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 또 냄새는 얼마나 독한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호신용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몸에 닿았을 경우, 옷에 입혀 닿았을 때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얼굴에 뿌리셔야 됩니다. 뿌리셨을 경우에는 피부에 자극, 또 호흡을 기침을 하게 하셔서 해가지고 자극을 주다든지 또 눈에 들어갔을 때도 자극에서 눈을 못 뜨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신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멀리서 뿌리게 되면 질질질 하는 것보다는 가깝게 뿌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괴한이 바로 앞에 왔을 때 뿌리시든지 아니면 뒤에서 잡았을 때 이렇게 뿌리시는 게 좋습니다. 꼭 얼굴에 사용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호신용품이 없는데 괴한을 만났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호신용품 없는 상황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혹은 여자분 같은 경우는 가방으로 흉기를 막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나 혹시 필기도구가 있으면 펜 같은 걸로 상대방의 공격을 최대한 방어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호신용품을 살 때, 그리고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호신용품 같은 경우는 너무 저가의 상품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증받은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호신용품은 저희가 형법 제21조 정당방위를 보시면 본인 및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용도로 사용하셔야지 상대방을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하시게 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